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의 작물 담당을 맡고 있는 남은영입니다. 오늘은 고품질 메론 재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메론 산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론의 생리적 특성, 세 번째로는 메론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중점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론의 생리장애 및 병해충 관리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메론 현황입니다. 국내 메론 재배 면적은 약 1,500 헥타 정도로 연간 4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이 한490 헥타, 그리고 전남이 한380 헥타, 그리고 경남이 한244 헥타 정도인데요. 시설 면적 총 36,819 헥타르 중에 4.1%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954년에 우장춘 박사님께서 처음 부산 동네 시험장에 그 메론을 처음 도입해서 재배한 이후로 1990년대 본격적으로 메론이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역사상으로 30년 이상의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메론이 도입됐을 때 1990년대 초에는 메론이 그 과체류 품목 중에 상당히 큰 재배 면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 거에 반해서 재배 면적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한 4.1% 정도인데, 그 전에는 한 2.5% 정도까지밖에 점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론이 그 재배 면적을 과체류 중에서 크게 확보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그 품질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품질의 균일도라는 건 과중, 그다음에 당도, 그다음에 뭐 착과율, 그다음에 네트 지수 등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균일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재배상에 주로 문제되는 덩굴마름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검은전뿌리 썩은병,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품질이 재배 환경이라든지 재배자에 따라서 품위가 상당히 편차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재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도에 재배 면적이 서서히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재배 기술이 상당히 매뉴얼화되고 안정화되면서 고품질 메론 생산에 상당히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도, 그리고 소비자, 그다음에 그 소비자의 그 소비 성향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론 재배 형태를 가만히 보면 기존의 토경 재배라는 재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론을 재배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 메론 같은 경우는 광을 상당히 좋아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토경 재배에 단독형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그 수경 재배 기술이 성공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수경 재배 기술은 대부분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가 촉성 작형이 한 6월에 끝납니다. 그 6월에 끝나는 간작으로 메론을 재배하면서 메론이 크게 성공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팜 기술과 연계되면서 환경관리, 특히 공중습도라든지 공중온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환기 같은 그런 전문화적인 기술하고 토양 내그 배지 내 pH나 EC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현재 스마트팜 기술과 수경 재배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금 메론에는 그 양액 재배 기술, 수경 재배 기술이 지금 한참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망적으로 토경 재배보다는 수경 재배 기술이 앞으로 재배적인 면에서도 그 품질 관리 면에서도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메론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제일 흔하게 보고 있는 표면 네트 발달이 잘돼 있는 네트 메론입니다. 구형에 가깝고요. 돌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작경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 하계 메론인데요. 요 메론이 국내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봄 재배라든지 겨울 재배를 하고 있는 그 표면 네트가 미발달되어 있는 무네트 메론입니다. 주로 무네트 메론 재배는 포복 재배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봄 작형에 터널형을 해서 가온이 없는 보온 형태의 재배 작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칸달로프 메론이라고 해서 저도 작년에 이 메론을 한번 심어봤는데요. 표면 네트가 많이 발달돼 있진 않지만 잔네트처럼 발달돼 있고 속이 적육색입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적육메론이라고도 하는데요. 항산화 기능성이 상당히 크면서 국내에서는 지금 틈새 시장으로 한 상자에 한 5만 원 정도까지 재배되고 있는데 이 메론이 앞으로도 많이 확산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론 종류의 또 하나 참외인데요. 실질적으로 참외는 메론과는 별도로 품종적으로는 메론에 들어가지만 참외와 메론은 별도의 작물로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메론의 품종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재배 기술도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품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메론은 기존에는 초기에 도입돼서 한 30여 년 정도는 추석용 메론으로 대부분 선물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메론이 맛이 너무 없어서 추석용 메론을 주고서도 소비자한테 욕을 먹은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면서 소비자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연중 생산이 되고 연중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연중 체계가 확보가 됐는데요. 옛날엔 추석용 메론으로 해서 상가로 먹던 것들이 최근 들어 뭐 빙수라든지 슬러시라든지 뭐 이런 고기 같은 함흥 고기 같은 것들을 얹어서 먹는 그런 레시피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그 당도를 좋아하고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들을 선호하고 신맛을 싫어하는 그런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론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재배 면적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메론 재배의 품질을 고급화하면 할수록 메론에 대한 재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메론의 생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론은 각이 있는 오각형의 둥근 잎입니다. 보통 생육이 좋은 경우나 세력이 강한 경우는 잎의 면적이 30cm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큰 엽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메론의 한 과당 잎은 18에서 한 20엽 정도를 확보하면 한 과일을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양 생장을 너무 과다하게 줬을 때는 엽면적 지수가 호박잎처럼 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보통 메론 잎은 한 잎당 가로 세로 20cm씩 약 400제곱센티미터 정도만 되면 표준적 재배 잎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론 잎이 메론잎은 적심을 해서 보통 착과 저리 밑으로 한 10잎, 착과 위로 한 10잎 정도 해가지고 보통 18엽에서 20엽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이 하는 기능 중에서 사람하고는 틀리게 자급 영양을 한다는 독립영양생물이라는 얘기를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보통 사람은 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식물은 자기 스스로 그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에너지원을 만드는 게 바로 잎입니다. 특히 메론 같은 경우는 적심을 하고 측지를 제거하다 보니까 한번 확보된 잎을 수확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물리적이나 기계적인 장애로 인해서 메론 잎을 상실했다면 과일을 생산하고 과일을 비대시키는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론 잎을 후기까지 물리적, 기계적 피해 없이 그 메론 잎을 끝까지 가져가는 재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메론잎뿐만 아니라 일반 식물잎에서 말하는 그 식물의 그 광합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얼핏 얘기했듯이 메론은 광을 상당히 좋아하는 식물인데 그만큼 광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 광합성에 최대한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한번 광합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광합성은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그 다음에 기공에서 확보한 이산화탄소가 합쳐져서 광, 즉 빛을 통해서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보통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어내고 6개의 산소를 공급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다시 생장점, 그리고 뿌리, 그 다음에 잎 등에 다시 재활용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광합성 산물은 과일입니다. 메론에서는요. 그러려면은 광합성을 최대한 하도록 식물에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광합성과 호흡의 작용을 통해서 그 생장을 하는데,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동일하다고 하면 식물은 생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광합성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식물에게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광합성을 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잎입니다. 보통 광합성은 잎에서만 이루어지고 호흡 같은 경우는 식물 전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식물의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다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다양한 그 영양소들과 합성하고 변환하면서 구성물질을 만들고 활성물질을 만들고 2차 대사산물을 만들면서 식물은 생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광합성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 우리가 원하는 과일 생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론도 특히 잎을 수확 때까지 온전하게 가져가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메론 잎은 전개를 해서 수명이 한 70에서 80일 정도가 되는데요. 한번 적심을 하고, 메론 잎은 적심을 하고 축제를 제거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잎이 수확기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메론의 줄기 생장입니다. 메론은 호생을 합니다. 즉 지그재그로 메론이 줄기가 생기는데요. 줄기 안에 보통 암 숯꽃이 착생을 하고요. 그 숯꽃에 자만이 생깁니다. 보통 줄기 신장에 관여하는 요인을 한번 보면 온도와 관수량과 광량이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가 높으면 절간 신장이 길어지는데요. 보통 온도와 호흡은 상당히 관계가 큽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호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산된 탄수화물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충분했다면 온도를 높여 신장을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게 좋겠지만, 광합성량이 적은 흐린 날이라든지 이런 날 온도를 높이게 되면 줄기만 가늘어지거나 도장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온도 그 광량에 맞춰서 온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온도를 낮추면 절간이 짧아지는 이유도 광합성량에 비해서 호흡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간 신장이 짧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줄기를 키우는 일은 그 고온 밀식은 절간 신장의 주요 요인이고, 광량이 약할수록 절간 신장이 길어지는 걸 길어지기 때문에 그빛 양을 증가시키고 호흡량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절간 신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줄기 신장은 낮과 밤에 모두 일어나고요. 빛이 좋은 날, 낮 신장을 100으로 할 경우에 밤은 한 60에서 70% 수준의 절간이 신장하게 됩니다. 메론의 뿌리입니다. 메론뿐만 아니라 식물은 뿌리가 그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메론 뿌리는 그 유묘기 때 1차근이 발생을 하고요. 그 1차근에서 2차근이 발생하고 다시 2차근 끝부분에서 3차근이 발생을 합니다. 이 3차근에서 발생하는 뿌리털이 우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그 근모입니다. 이 뿌리털은 우리 생각에 되게 오래 살것 같지만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2, 3일 정도밖에 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론에서는 혹시라도 근권, 즉 뿌리 근계를 넓게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고온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아니면 답이라든지 여러 조건 때문에 근, 뭐, 즉 뿌리털이 상해를 입게 됐을 때 후반부에 급성 시드름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메론은 특히 뿌리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작년에 그 칸달로프 메론을 키워보면서 칸달로프 메론의 근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컨테이너 재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컨테이너 하나 한 30리터 짜리에다가 메론을 키워보니까 보통 뿌리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근권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일반 재배하는 메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헤쳐봤지만 그 깊이 들어간 정도가 너무 깊어서 메론 뿌리를 다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재배에 있는 거를 확보를 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메론 뿌리의 근계가 넓고 깊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뿌리 생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보통 24도 정도인데요. 뭐 최저 8도씨 최고 40도 정도일 때 3차근까지 발생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근무 발생의 최저 온도는 한 14도 정도고 최고 온도는 40도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에 지온계를 꼽아보면 여름 한철에는 지온이 38도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게 관찰이 될수 있는데요. 근무는 그보다 더 깊은 15에서 20cm까지 근무가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도에 노출되진 않지만 혹시라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40도 이상이 된다면 근무가 많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후기에 과일 부화가 걸렸을 때 식물이 그 메론이 시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온 관리에 상당히 지온에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환경 관리 분야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칸달로프 아니 일반 메론의 경우는 보통 1차근, 2차근, 3차근 발달 외에도 근무 발달을 위해서 뿌리털 발달을 위해서 지온 온도 관리를 14에서 40도 범위 내에 제일 적합 부위는 한 24도 정도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후기 과실이 비대할 경우 뿌리 근권이 발달이 미약할 경우는 후기 시드름 발생이 많이 생기고 이 현상으로 해서 메론 농업을 접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메론의 근권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메론의 꽃과 개화결 실 상태입니다. 메론은 꽃이 통상합니다. 보통 꽃잎이 5장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암꽃과 숫꽃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암꽃은 양성화, 단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숫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원가지, 어미가지죠. 어미가지의 겨드랑이에 다 착생을 합니다. 많게는 한 10개까지도 꽃이 피고요. 적게는 2, 3개 정도 꽃이 핍니다. 암꽃은 측지에서 발생한 자만의 첫 번째 마디에서 꽃이 옵니다. 암꽃이 핍니다. 보통 암꽃은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도 암꽃이 오긴 하지만 보통 첫 번째 온 마디에서 착과를 시키셔야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암꽃이 수술보다 약간 길고 꽃잎이 잘 펴지면서 시방이 두툼한 게 좋습니다. 보통 결과지의 길이는 15에서 20cm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요. 그 정도 세력을 키워서 착과를 시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한 2kg 정도의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암꽃 착생이 꽃소질이 불량한 메론의 그 암꽃을 보면 수술이 암술보다 깁니다. 또 꽃잎이 잘 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시방이 약간 작은 그런 성질을 보입니다. 보통 그 개화결실에 수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공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거의 다벌 수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벌을 수정하는 시기에 넣을 때는 최소한 3일 전에는 벌을 넣어서 벌이
그 하우스의 끝동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착과를 시키셔야 되고요. 메론을 가장 좋게 그 착과를 시키는 거는 사실 정식을 하고 일괄 활착을 시켜서 개화 결과지가 동시에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포장을 가보면 균일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과 시기가 보통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런 착과 시기가 길다 보니까 나중에 수확은 거의 동일시에 하다 보면 맛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육의 그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품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착과 절위에 개화를 일시에 시키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론은 수분을 하고 한 30분 이내에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10시간 이내에 수정을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착과는 상당히 잘 되는데요. 이 착과 절이를 빼내는 일괄적인 착과 절이를 빼내는 고 재배 기술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일정하게 그리고 토양 수분이 일정하게 가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뭐 23엽이 아니 20엽이 이렇게 벌어질 때 어떤 것들은 15엽, 어떤 것들은 뭐 17엽 이런 식으로 이 잎의 발생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과지가 발현하고 착과하는 시기들이 대부분 한뭐 많게는 뭐 5일 뭐더 많게는 7일까지도 이렇게 착과 시기가 틀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상으로는 착과 절이를 최대한 동일시하게 빼서 착과 시기를 2, 3일 안에 착과를 하는 것이 메론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착과 절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론의 암꽃을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 바깥채소의 경우는 오이 같은 경우는 저온단일 조건에 암꽃이 착생을 많이 하는데요. 메론회 같은 경우는 적은 범위 내 암꽃 착생에 큰 영향이 온도가 없었고요. 일장도 단일 장일 조건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과본무 시에는 암꽃 소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질소 관리에 상당히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떤 원예작물 과체류도 그 질소가 큰 경우 과본물에 의해서 암꽃 소질이 대부분 약해지는데요. 대부분 과본물이라는 것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못했다는 얘기고 그 원인으로는 질소질 함량이 꽤 높았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로 인해서 식물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의 교대를 못하고 계속 영양생장을 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보면 암꽃 소질이 상당히 불량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본물을 착과 시기쯤에는 과본무가 되지 않도록 수분이나 물 관리를 상당히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암꽃 개화기 충분한 광량이 필요해서 광우나 일조 부족 등이 있을 때는 암꽃 착생이 잘안 되고 착과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메론 같은 경우는 수정이 상당히 잘 되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수정에 문제가 없지만 수정이 되고 나서도 한 3일부터는 급속히 성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과 비대가 한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관리하는 것들이 수분이나 환기, 그다음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착과 관리를 통해서 조절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론의 환경 적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도 적응성입니다. 메론은 상당히 고온성 작물입니다. 보통 한 30도 전후 33도 정도가 가장 적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밤 온도도 한 18에서 22도 정도로 생육 적온입니다. 보통 일반 과체류 중에 오이나 수박 등도 상당히 온도를 높이 하는 작물이지만 그 작물에 비해서 메론은 상당히 고온성을 요구하는 작물이고 지온도 특히 뭐한 20에서 25도 아까 뭐 24도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한 14도 그 지온 밑으로 떨어지는
근무 발생이 14도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고, 최소한 16도 이상은 하셔야 되고, 지온도 적어는 한 20에서 25도, 24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겨울철에 이른 봄에 재배를 하는 경우는 지온이 약한 경우 때문에 식물 생장, 메론 생장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여름철의 경우는 도리어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고온이 되다 보면 근무가 상당히 많이 죽는 경우 때문에 온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적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메론 생장에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광적응성입니다. 메론은 광포화점이 한 5만 룩스 정도에서 6만 룩스 정도 되고요. 광보사점이 한1000 룩스 정도 됩니다. 아까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화점이라는 것은 광합성 양이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양이 어떤 광 이상으로, 예를 들어 6만 룩스 이상의 광량을 주더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광보상점이라는 것은 아까 호흡과 광합성 양이 동일해서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탄수화물 양이 호흡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양과 같아지는 점을 말합니다. 대부분 1%의 광량 증가가 1% 수량 증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은 그 메론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투광률을 최대한 많이 해서 제식거리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의 방향을 정확히 보시고 제식거리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식을 하신다면 이 광을 잡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요거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오전 중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광합성은 대부분 오전에 80, 90%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 드는 햇빛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토양 적응성입니다. 아마 모든 메론뿐만 아니라 원예 작물의 대부분의 어떤 작물이든 지력이 높고 보수력이 좋으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한, 특히 통기성이 좋은, 뭐 산도가 pH가 6.3에서 7.0 범위의 그런 양토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산도에 대해서 상당히 원예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산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적정 산도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양분의 유효도를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배하시기 전에 토양의 산도를 꼭 확인을 하셔서 적정 범위 내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토양 산도가 그 적정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토양 개량을 통해서 적정 범위 내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양분 유효도가 상당히 양분 유효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요. 메론은 건조한, 원산지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조를 되게 좋아하지만 또 수분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보통 하루에, 여름철 하루에 증산량이 나무 한 잎당, 나무 한 그루당 보통 18잎 정도로 확보했을 때 하루에 6리터까지 소모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조를 좋아하지만 또 수분을 상당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되게 어찌 보면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환경을 건조하게 키우지만 이 건조 조건이 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수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건조하게 키우게 되면 과실비대에 불량하기 때문에 수분 관리, 그 다음에 양분 관리, 요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양분 요구량은 다른 원예 작물에 비해 상당히 낮고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